네, 계속해서 여자부 결승전 400m 릴레이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이제 400m씩 뛰어야 되기 때문에 총 1600m를 달리게 되겠죠? 네, 그렇죠. 4명의 주자가 400m씩 이어 달리는 1600m 경기는 여자부의 경우 3팀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천군청, 김포시청, 파주시청인데 진천군청에서는 이 박민아 선수, 심차순, 김민지, 서지연, 김포시청은 유수민, 문시연, 한경민, 오세라, 파주시청은 설명인, 남부하나, 이서빈, 황지양 총 12명의 선수가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받고 나서 120m 지점까지 자기 코스로 달리다가 그 이후부터는 오픈 코스로 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천구청의 박민아 선수가 5번 레인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김포시청의 선두주자 유수민 선수가 6번 레인, 파주시청의 1번 주자 설명인 선수가 7번 레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3팀이 경쟁을 하게 되는 400m 릴레이 여자 결승전 경기. 네, 1번 주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1600m 계주에서는 2번 주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자, 2번 주자가 격차를 어떻게 벌려주냐에 따라서 3번 주자와 4번 주자가 레이스를 잘 펼칠 수가 있다는 내용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많은 응원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00m 릴레이 여자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부터 자, 유수민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데요. 안쪽에 있는 박민아 선수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 기록에서 앞서는 박민아 선수와 그리고 김포시청의 유수민 선수가 앞서 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1번 주자로서 정말 상당히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인데 일단은 두 번째 주자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민아 선수는 2번 주자인 심차순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줄 텐데요. 자, 현재까지는 가장 먼저 2번 주자에게 진천군청이 넘겨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아 선수와 유수민 선수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박민아 선수 그리고 유수민 선수 이제는 두 번째 주자를 향해서 바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차순 선수와 문시현 선수가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과연 앞서 달리고 있는 심차순 선수를 문시현 선수가 어떻게 따라잡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3번과 4번 주자로 이어질수록 더 많은 차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번 주자가 이제 120m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오픈 코스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앞쪽에는 진천군청의 심차순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진천군청 세 번째 주자는 김민지 선수인데요. 김민지 선수도 400m에서 워낙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김포시청 선수들이 진천군청 선수를 따라잡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차순 선수가 문시현 선수와의 격차를 더욱더 벌려나가고 있고 일단은 이제 세 번째 주자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진천군청의 세 번째 주자는 김민지 선수입니다. 자, 세 번째 주자가 전달을 받았고요. 이어서 김포시청도 한경민 선수가 전달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주시청의 남부하나 선수도 세 번째 주자인 이서빈 선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는 김민지 선수와 한경민 선수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지 선수가 400m 개인 기록도 워낙 뛰어긴 하기 때문에 자, 김포시청의 3번 주자인 한경민 선수와의 격차를 계속해서 더 벌려주고 있죠. 네. 자, 김민지 선수가 이제 코너 구간을 돌아가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따라오는 김포시청의 한경민 선수와 격차가 아직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주자까지 여유 있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주자인 진천군청의 서지현 선수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금메달의 주인공은 거의 99%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천군청의 마지막 주자 서지현 선수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포시청의 오세라 선수도 전달받습니다. 자, 과연 오세라 선수가 이 격차가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레이스를 이어가게 될지. 네, 그렇습니다. 오세라 선수도 400m 종목에서 워낙 관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화이팅 넘치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지만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따라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서빈 선수도 마지막 주자 황지양 선수에게 전달을 했고요. 이제 오세라 선수가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계속해서 격차를 좁혀 나가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가장 앞쪽에서 서지현 선수가 그 격차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두 선수의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서지현 선수입니다. 400m 릴레이 여자 결승전 경기 결국 금메달의 주인공은 진천군청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김포시청 오세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은메달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천군청은 박민아, 심차순, 김민지 그리고 서지현 선수로 이어지는 4명의 주자가 모두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쳐줬고요. 네. 김포시청 선수들도 2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주시청의 마지막 주자 황지향 선수가 끝으로 이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파주시청은 동메달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청 선수들은 네, 1, 2위 선수와 격차가 더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요. 결국 파주시청 선수들은 중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스피드에서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남부하나 선수와 함재영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지막 릴레이 경기에서는 이제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진천군청, 김포시청, 파주시청의 순서인데요. 3분 52초 9의 기록으로 진천군청의 금메달, 4분 0초 97의 기록으로 김포시청이 은메달, 4분 28초 43의 파주시청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